하이 주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미로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하준이와 아빠와 아들이 오늘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준이 여기 어딘지 알아요? 엄마 작업실.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유미의 작업실. 유미가 사실 미술 전공을 했고 미술 선생님을 한 경력도 있고요. 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유미가 어디서 그림을 그리는지 이 작업실에 와본 적이 없는데 하준이랑 처음으로. 하준이 와본 적 있어? 다른데. 아, 지금 바뀐 거구나, 여기 작업실에. 유미로그? 저긴가 보다. 그림들 있네. 이거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그림이다, 그지, 하준아? 응.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또 화가시거든요. 이상열 화백이신데, 와, 이런 그림들 많이들 그려주셨고, 저희 집에도 한 점이 있어요. 저 한 점, 이제 사위가 한 점 장만하겠다. 근데 비싸더라고요. 안 깎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저를 돈으로 보시는 거. 장인어른 안 계시는 거지? 자, 우리 아내 유미. 유미 어딨니? 하준아! 왔어요! 유미야, 왔어! 여보! 유미야, 인사해주세요. 왜? 자, 여기 지금 브이로그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큐미. 마이큐미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불러본다, 그지? 오랜만이에요. 아니, 유미 작업실에 나 처음 와보네.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그림 그리고 있었어. 여보. 어떻게 해. 화장실이 아니라 작업실 좀 해줘, 이제.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일이야. 난 좋아. 진짜? 만족해? 안 해줄 거지, 그럼. 진짜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그랬어. 이렇게 하면 또 마이규미 여러분께서 나에게 또 이제 샤넬 작업실 하나 마련해주세요. 또 작업실 지옥의 시작인가? 또 작업실 해주라고 뭐 그러지 좀 마세요. 요즘 멋진 작업실 많아. 유미는 이런 환경을 또 아름다워하고 만족하고 그래야 또 이제 그림, 그게 또 주제가 생각이 나고. 유미로그? 자, 오늘 이유미 화백의 작업실 지금부터 탐방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부터 도슨트예요. 장 도슨트. 자, 이 그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 사자예요. 이 그림은 뭐냐? 사자입니다. 와우! 놀랍게도 사자네요. 뭐긴 뭐예요, 사자지. 자,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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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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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사자만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 여보, 잡아먹으려고. 와, 내가 그렇게 맛있어. 유미로그? 다른 동물 했을 때보다 더 귀엽잖아. 약간 반전. 처음에는 저도 아크릴 이런 거를 처음 다루니까 이제 많이 카피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걸 그리고 싶다. 뭔가를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동물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사자랑 곰 막 이런 거를 그리게 됐는데 그걸 왜 그렸나 생각해보면 동물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신비하고 귀엽고 그리고 또 동화를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거칠게 생겼는데 되게 행동이 되게 귀여운 분을 봤을 때 의외로 귀여우시네요, 약간 이런 작업 냄새. 유미도 지금 작업 중이잖아. 근데 유미가 진짜 보면은 남자를 밝히긴 하나 봐. 숫사자만 그리더라. 여보로 충족이 안 돼서 그렇잖아. 충족이 안 된다고? 안 되겠구나. 오늘 밤 한번 각오해. 먼저 잠들자. 자, 와. 우리 유미 그림 지금 보니까 그림들이 너무 높아? 유미가 사자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유미로그? 근데 그림들이 다 의미가 있네 보니까. 단순히 사자가 아니네. 이건 유미다. 유미가 진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하고 빵, 디저트 좋아하는데 이런 카페 분위기에 혼자 앉아서 되게 커피를 즐기고 싶다. 이런 게 유미한테 진짜 행복이거든. 뭔가 유미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있네. 어머나, 하준이가 색종이 접는 거 좋아하잖아. 아마 이거 하준이 생각하면서 그린 거야? 맞아, 그건 그래. 하준이가 하준이 방에 걸어놨잖아. 하준이가 진짜 종이 접을 때 좋아하거든. 여보, 이거 하준이 방에 걸어놓은 거 못 봤지? 본 거 같아? 이 그림 너무 좋다. 그게 아빠와 나인가? 그러니까, 아빠와 나. 하준이와 나는 한 배를 탔다. 내 편이다. 이 그림은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차에서 데이트할 때 많았잖아. 주차장에서 항상, 그지? 약간 뒹굴고 했었잖아. 뭘 뒹굴? 그때 장모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 우린 이미 다 들켰던 거네. 차가 들썩들썩. 이때 생각난다. 유미 그때구나. 언제? 봐봐. 엄마가 아빠의 알몸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눈 가렸던 그때를 떠올렸구나. 아니야. 하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야. 아, 그래? 여보, 내 그림 동화 같은 그림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 유미 로그? 어? 유미가 저 연애할 때 어장 관리하던 모습들. 남자 1, 2, 3, 4, 5. 맞아, 다섯 명이었어요. 관리 잘하네. 그러다가 내가 낚이는 순간을 고마워 날 낚아줘서 평생 놓지 않을게. 내가 놀려고 했는데 여보가 물고 놀아지더라고. 날 방생하지 마.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 내 이건 나구나, 유명 이거. 왜? 나 내 똥꼬 냄새 맡을 때 그거. 이건 뭐야? 와, 하준이랑 예준이가 나중에 크고 나 돋보기 쓰고 유미도 이제 나이 들어서 약간 노년의 생활인가 보다. 근데 한 명이 빠진 것 같은데? 응? 예준이? 아니, 셋째가 어딨지? 엄마, 나, 예준이, 아빠? 맞아. 맞아. 없어? 없어. 아빠, 셋째 없다고. 아, 알았어. 내가 기억 안 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세뇌돼 있는데, 하준이가? 아니야. 유미 로그? 유미가 안 나오니까 조회수가 엉망진창이야. 내가 은퇴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유미 없이는 안 돼. 약간 더 써먹고 은퇴를. 다들 유미 내놔, 유미 내놔. 우리의 새로운 시도, 페이크 다큐가 지금 약간. 재밌어. 너무 재밌는. 나 너무 재밌어. 나 너무 웃긴. 너무 웃겨. 근데 우리 채널에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을 보러 오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기대가 그게 달라서 그런 거지. 막 송창현이 깝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창현이 기억이, 재창이, 얘네들. 얘네만 나오면 조회수가 뚝 떨어져. 진짜? 애들이 막 아꼈네. 유미 로그? 자, 유미 그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유미 그림에 힘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커피 마시는 그림 너무 많이 그렸다는데. 유미야, 커피 좀 줄이라 그랬잖아. 여보가 안 사주니까 그림으로라도 그리는 거잖아. 유미야, 건강 생각해야 돼, 유미야. 커피 줄이고. 아빠는 맨날 술 아빠는 맨날 술 먹어. 그럼 더 엄마보다 몸 안 좋아진. 아들이 다 컸네. 그래, 여보 아무 말이나 그렇게 막 하면 이제 애들이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유미야, 하루에 커피 5리터씩 마셔.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그거 얼마까지 마셔도 돼, 하준아? 세 잔? 세 잔? 고마워. 자키로, 하준이가 최고네. 유미 로그? 하준이가 그림 그리는 거야, 지금? 하준아, 오늘 엄마가 반나절 동안 그린 그림인데. 오! 하준이와 나와의 합작. 더 잘 그렸는데, 하준이가 그리니까 분위기가 살았어. 고마워. 점점 완성이 되고 있어. 너무 멋있는데? 진짜로? 약간 추상화 같아. 우리 하준이도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엄마 닮은 거 같아. 나는 어렸을 때 그림 못 그렸었거든. 근데 하준이가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막 그렇더라고. 아, 하준이 그림풍이 있네. 약간 마네 스타일이네. 마네가 수채화잖아. 마네? 모네인가? 마네 하나 내가 틀리더라도 그냥 이해해줘. 마네 한용운. 유미 로그? 하준이랑 아빠랑 여기 온 이유가 또 있어요. 엄마랑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하준이랑 같이 책을 만들 거야. 사실 유미가 원래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책을 출판하게 됐어. 뭐더라, 그 커버링 북인가? 컬러링. 통화 연결은 유미가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이 색칠도 하고 되게 의미 있는 또 추억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책 안에 엄마 그림이 들어가고 글에는 하준이의 글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들만의 동화책을 만드는 거지. 하준이가 이제 작가님이 또 되는 거예요. 하준아, 이제 엄마랑 아빠랑 동화책 만들어 볼까? 나 바위 사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바위. 아, 푸시팝? 그거 우리 이거 빨리 하고 사러 가자. 푸시팝. 자, 일어나봐. 자, 일어나봐. 자, 잠교육 시간입니다. 하준이가 드디어 자기의 생각을 쓴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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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바로. 그거? 오, 그거 아빠랑 엄마랑. 자. 카? 카 그거 골랐네. 이것도 엄마가 이거 거의 처음 그린 그림. 제일 잘 그렸는데. 처음 그려서 제일 열심히 그린 그림이야. 하준아, 그럼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시작해.
엄마, 아빠. 하트는 엄청 고심해서 그리네. 엄마, 아빠는? 감동이다. 하준이도 저 중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또 어디? 사랑 중. 그럼 뒤에 하자고 한 개만 더 써볼까? 못 들었나 보네. 유미 이거 책 대박 나면 지금 유미가 얼굴도 공개할 것 같아. 하준아, 엄마 책 내면 몇 권 정도 팔릴 것 같아? 세 권? 세 권. 유미 로그. 유미야, 드디어 왔어. 우리 가족이 만든 마스터피스. 내가 개인적으로 책 냈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다. 이번에는 유미가 그림을 딱 전적으로. 그러면 메인이 돼서, 그리고 하준이와 나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약간 보조를 맞췄다. 오, 대박. 오. 오. 얘 그림책이구나, 유미야. 지금 알았네. 유미 로그? 이제 나오기 전 단계여가지고. 샘플. 그러니까 이제 제목 같은 경우 위에 써야 되는데, 제목은 하준이 글씨로 쓸 예정이래. 하준이가 지금 제목을 엄청 고민 중이어가지고 내용은 썼는데 제목을 못 정했어. 왠지 하준이가 고민하고 있다가 책 제목은 현질 딱 이렇게. 여긴 제가 그린 거고요. 대박이다. 여기 이제 하준이가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한 거나 자기가 평소 때 좋아하는 글들을 여기에 넣은 거고, 옆에는 이제 이 책을 이제 가지시면 여기서 색칠을 하실 수 있고, 대신 공부도 하시고 본인 마음대로 책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여기 친구가 있잖아. 친구를 만납니다. 함께 친구를. 느낌 있다. 하준이가 그린 그린 거. 유미, 하준, 예진, 성규. 그러네. 그리고 자기 여기 베개, 자기가 맨날 자는 베개 있잖아. 맞아. 8년 동안 자온 베개. 맞아. 똑같이 그렸던 거. 하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베개. 저기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베개. 약간 비슷하잖아. 태어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베고. 여기 점도 찍은 게 여기 이게 점이라고 생각했나 봐. 항상 잠들기 전에 시원한 베개 줘 하는 베개가 이 베개인데. 뭔가 하준이가 지금 꿈꾸고 있는 느낌인데, 그 내용을 보면 원래 하준이 꿈이 개그맨이었잖아. 왜 개그맨이 공부를 잘 해야 하는지, 무슨 개그로 웃길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이건. 멋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공부 잘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부 뭐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 기특하네. 근데 소원도 있네. 엄마 아빠 예준아 엄청 많이 사랑해. 내 소원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한번 써볼게. 팝잇이랑 말랑이랑 지우개, 연필, 사인펜, 색연필, 샤프랑 그렇게 사고 싶어. 유미로그. 6월 23일 이 영상이 나가는 날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오롬 사이트나 아니면 교보문고에서 사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걸 함께 하긴 했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유미한테 가게끔. 응? 진짜요? 모르는 사실. 유미를 위해서 다. 아 진짜?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냥 우리가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자. 너무 후회했어.